우리는 막 때로는 막 놀리거든요. 내려냐? 어? 너, 우리가 한 제가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제 얘랑 같이 술도 잘 먹고 했어. 근데 이제 남편도 얘를 존중해주지만 항상 그 어디 장소 옮길 때마다 남편이 다 보고 하고 막 이러니까 다툴 일이 없더라고 얘네들은. 우리는 막 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네 자녀도 딸도 하나 있는데 이제 남자친구를 지금 요즘에 사귀고 있고. 엄마의 그 모습을 하자. 그런데 그 남자친구랑 너무나도 그 처음부터 아마 결혼까지 갈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우리 아내에 대한 역할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왕의 신부 통수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 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널려 일하고 상승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이 밥상을 차려주고 여성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서고 선수 부도원을 가꾼다. 쉽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을 유익한 것을 알고 저에게도 동부를 끄지 않는다. 손을 널려 물질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위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건네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파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거의 그녀들과 함께 앉는다. 담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얻는다. 이불로 죄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세히 벗어치고 체면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정신이 최고요. 매력이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아멘. 이 땅의 남편과 영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현숙한 아내 돕는 배필을 드신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